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과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피 맺히는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광주서 백수십 명 죽이고 인혁당 죽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죽음에 보담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봐 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행동한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양심을 잠재워버리거나 도피합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의 형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요즘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맹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세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으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균등하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든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방관한 것도 악의 편이고 그리고 독재자의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은 투표 안 하고요. 바른 정당 투표합니다. 여론조사하면 그것도 바르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토크마당 천호선 정의당 전 대표와 김경수, 김혜시 당선자를 모시겠습니다. 진중건 교수님 함께 올라와 주세요. 네, 함께 올라와 주세요. 예. 예, 토크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하고 함께 일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참 듣지 못했던, 평소에 듣지 못했던,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나올 거라고 좀 믿고요. 1부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들을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이번 총선 민심 받고 앞으로 우리 이른바 민주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 총선 과정 속에서 에피소드라든지 그 총선 과정의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건 자주 얘기했던 에피소드라 관심 있는 분은 좀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또 하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김경수입니다. 이 정도 아시죠? 아, 선거 때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김해가 뒤집혔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뒤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당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도 아마 김해로 전화하신 분들 계시죠? 전국에서 전화 받았다는 얘기를 하도 다니면서 들어가지고요. 우리 재단 회원들이 전국에 퍼져서 압력하는구나. 이제. 우리 회원님들 덕분이기도 하고요. 국민들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김해는 김해 가벌의 국회의원 선거가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화마을 있는 진영 지역의 시의원 재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네 개 선거에다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까지 5개 선거가 있었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와. 네. 여러분, 그 김해가 표가 많이 나온 건 알았는데 5대0인 건 모르셨죠? 그래서 이 김해를 다들 신기해하시는데 제가 그 다니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못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일 추운 날 아침에 이제 출근 인사를 하는데요. 그날 이제 출근 인사 한 지 얼마 안 돼서 장갑을 안 끼고 나가서 맨손으로 이제 출근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량이 한 대 지나가다가 이제 손을 흔들어 주고 가시더니 저쪽까지 차가 서서 다시 한 그 40,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장갑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좀 검정 장갑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끼고 그날은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 인사를 했는데 제 메일에 이제 블로그나 이쪽에 제 메일 주소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메일에 그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그 장갑이 이제 하도 추워 보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릴 건 없고
가지고 있던 장갑을 주고 갔는데 그 장갑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남겨주고 가신 장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렇게 메일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로 답신을 그 간절한 만큼 꼭 이번 선거는 꼭 이기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 장갑은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의 저보다도 더 간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반드시 김해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김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김해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우리 그 정의당의 천호선 전 대표께서는 좀 다른 선거운동을 하셨죠. 그 선거운동,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힘든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땠는지. 글쎄요, 먼저,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쁜데요. 두 가지가 기쁜 게,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속실장과 연설기획 비서관을 했습니다. 청와대 때. 저는 의전비서관과 대변인을 했습니다. 이 둘은요,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랑 퇴임 이후 우리가 그 아까 기록을 잘했다고 했는데 기록 때문에 사고가 터졌던 그 일대까지 저희 둘이서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굉장히 막역한 사회입니다. 그런 김경수가 당선됐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행사에서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정의당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너무 그게 기쁩니다. 아, 제가 옛날에 국민참여당 뭐 이런 거 할 때 김경수 비서관이 굉장히 저를 많이 안타까워 했는데 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지도 않았고 뭐 비례도 하지 않았고요. 쭉 한참 쉬다가 선거 때만 나와서 잠깐 거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일선에서 겪은 감동적인 것은 없었고요. 정의당 얘기를 하자는 것은 오늘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김무성 대표의 영도딸이 사진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람 날리면서.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이번 선거에서 제일 큰 사건이 역시 옥새 파동이었다고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혹시 그 새누리당 광고 보셨어요?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나르샤. 보셨어요? 못 보셨나? 아, 배재정 의원님은 부산인데도 못 보셨구나. 거기 보면 굉장히 취약점인데 이걸 반전시키겠다는 그 뭐 조동 뭐 침대는 가고다 그분이 아마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가 막 마포대교를 뛰면 원희철 옥새 들고 뛰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철 원내대표가 옥새 들고 막 뛰더라고요. 처음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당의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겁이 덜컥 났었습니다. 사실은 무섭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니들 겁 없다. 그러더니 그 결과가 결국에 4월 13일에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민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토크가 이제 1부, 2부인데 1부는 여성 토크, 2부는 남성 토크. 네. 그 다음에 1부는 다 더불어민주당, 2부는 정의당이 두 분이시고. 예. 예. 우리 그 천호선 전 대표께서 정의당이 원래 지지율 1%로 나왔거든요. 이걸 무려 400% 성장시키고요. 4%까지 만드셨고. 아,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았을 때 1%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만둘 때 4% 내지 5%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만둘 때 4% 5%였는데 이번에 7.몇% 나왔잖아요. 네. 심상정 대표도 두 배는 못 올렸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당대표가 임기 동안 지지율을 4배를 올린 그런 정당 대표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천호선 선배하고 저하고 이제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인연을 덧붙이면 청와대 그만두고 나올 때 우리 이제 대변인 마지막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대변인 하시는 동안에 팬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참 부러워라 하고 있었더니 제가 마치고 나왔는데
천호선 대변인의 팬카페 회원께서 안쓰러웠는지 제 팬카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 팬카페가 생겼죠. 그 팬카페 이름이요. 쑥스럽지만 말씀드린 당시 나중에 바꿨습니다. 제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차마 8개월 동안 청와대 나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미중년 완소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이름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이제 2007년 여름쯤 생겨서 청와대 우리 퇴임하고 난 뒤에 나와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나중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사라졌는데 지금은 그 회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팬클럽 가면서 약간 갈등도 있었던 거예요. 그 갈등에서 화남 그룹들이 여기를 나가서 뭐지? 그 무슨 사람? 뭐? 미소천사. 제 팬카페가 파생돼서 만들어진. 그러나 이 조직은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고 제 조직은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된 이런 역사의 반전이 있는 관계. 저는 사실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뭐입니다. 저도 이제 미소천사 김경수라는 이름이 그만해 이제. 하도 민망해가지고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줄기차게 욕을 했더니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김경수와 미소천사들로. 예, 자 토크를 그 시사로 기획을 했는데 예능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이번 그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른바 영남벨트에서 확 일어나고요, 디비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또 호남에서는 또 그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도대체 여기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당 시스템들이 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승리의 의미 좀 짚어주시죠. 저는 승리했다는 표현을 총선 평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여러 번 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은 없고요.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3당 합당 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더 많은 당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배재정 의원님도 예. 아깝게 낙선하셨는데 우리 경례 박수 다시 한번 좀. 21대는 꼭 돌아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3당 합당 체제가 90년에 들어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이. 근데 이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그전에 야도였습니다. 부산 경남이. 또 민주주의의 보루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3.15구도 있었고 부마 민주항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그 1당 그러니까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세대가 걸릴 거라고 이게 극복이 되려면 올해가 26년째입니다. 26년 만에 3당 합당 체제의 일각이 이제 붕괴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건 그 자체로 우리 정치사에 꽤 큰 의미를 갖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게 부산 경남 지역의 성과가 총선 평가 과정에서 호남의 참패로 인해서 부각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 경남이 우리 정치를 바꿔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가 전체 총선 평가하고 맞물릴 텐데요. 다녀보면 일단 분노 투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저놈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네. 그러니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하고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무조건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니들 밥그릇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 밥그릇 가지고 좀 싸워달라는 얘기 아니냐. 대신에 싸우되 앞에 계시는 우리 필리버스터 전사들처럼 품격 있게 싸워달라는 것.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밥그릇, 내 이익을 가지고 싸워주되 국민들이 볼 때 좀 이렇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싸워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에 갈 때는 부산 경남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부산 갱남 이렇게 고향이 많이 때문에 바뀌었어요. 저는 그 마이크 조금 상태가 좀 울리긴 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2부의 주제가요. 저희가 받은 QCT라면 깨어있는 시민 무엇을 할 것인가 뭐 되게 그런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정의당은 기본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구도 속에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너희들 앞으로 더 한번 지켜보겠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성과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야권 전체에서 정말 큰 의미를 갖는데 좀 하나 걱정되는 건 전 이번 선거에 대해서 비판적 우리가 앞으로 될 과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면 정당이 사라진 선거, 정당이 무너진 선거 아니었느냐. 공천 파동에서 정말 저급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서 저 똑같은 질문 여기저기 다니면 하는데 어저께 썰져 보니까 김광진 의원이 김구라 씨한테 묻던데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 기억난 어느 당 공약이든 기억나는 공약이 있으세요? 특히 큰 3당의 공약? 제가 경험한 선거 중에서 가장 정책과 공약이 없어진 선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정체성이 흐트러진 선거. 새누리 청와대 거의 하청 수준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 저랑 가장 가까운 정당이고 저도 몸담았던 정당이지만 서로 여야 간의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고 대표도 꼬오고 후보들도 꼬오고 정말 많은 거 혁신도 외주를 줘서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저게 나랑 가까운 정당인지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JTBC에 나가가지고 그 선거 막판에 손석희 씨가 물어보길래 그리고 정체불명당이다. 정체가 불명하다 그랬더니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고 손석희 씨가 오히려 다루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요. 무슨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이.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후보들 중에 누가 누군지 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나랑 가장 가까운 정치적 생각을 가진 정당이 보증하고 내세우는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근데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던 그 정당 맞아? 국민의당은 여당이야 야당이야 보수야 중도야 개혁이야.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면 저는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민주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은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다 감히 덧붙이면요. 민주주의 최고의 발명품은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당 자체가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야권이 이긴 했지만 정치적인 발전이 있었던 선거이냐?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평가 중에 이제 호남 참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빠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호남에 가서 광주에 가서 1박 2일로 이제 당선자 워크샵을 하고 왔습니다. 그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초선들 몇 명이 우리 호텔에서 밥 먹지 말고 시장에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 좀 듣고 오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가까운 시장 두 군데 나눠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저는 양동시장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오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님께 한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 당 언들 다 떨어뜨리셨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떨어질만 하지 아니요? 뭐 이런 그러니까 피부를 일단 민주당은 자기들 지지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쉽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운전만 하고 가시다가 내리기 조금 전에 이제 내년에는 이길 수 있는겨?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게 강주 또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심에 바닥에 깔려있는 정서 아니겠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능하고 오만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아온 민주당은 무능해 보이고 거기다가 오만해 보이더라. 그건 이제 특히 호남 지역의 기존의 정치인들을 보고 얘기했을 텐데 그 정치인에 대한 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란 정당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대하고 신뢰했던 그 정당이기 때문에 더 큰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기대도 버리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전호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 대한 기대도
버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희망을 그 택시 기사님 말씀에서 좀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20대 국회가 19대 국회까지 정말 이 19대 국회 국회의원들 보면 몇 명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불통으로 나오는 이상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욕먹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20대 국회는 중간에 대선이 있으니까요. 대선을 통해서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번 저 총선 과정 속에서 정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한 건 정의당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꼭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니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당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큰 정당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성당을 이끄는 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과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한 당에서 그럴 수도 있다 쳐 유고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세 당 모두 셀프 되든지 아니 뭐 비대위든지 뭐 어디서 데리고 온 분이 이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전에는 새정년이었죠. 새정년에서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지고 선거 지고 이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없고 이건 뭔지 그냥 막 흔들어 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요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의원들 구성도 좀 바뀌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이거 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개파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의당 2대 두 분에 이게 민주당 한 명이라.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우리 진중권 선배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정치가 오죽하면 이런 상황이 됐을까는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은데요. 지역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의도 폭파하고 싶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경상도라 더 이제 경상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가 불신을 넘어서 혐오에까지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런 정치의 위기, 정치의 위기인 거죠.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고 이런 위기 국면을 어떻게든 넘어서야 되는데 기존의 정당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정당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오래 가거나 이대로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되고 그리고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정기 전당대회를 거칠 텐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정상적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들어서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지금 뭐 새누리당도 대선 후보들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나와요. 반기문 총장이랑 우리 또 같이 많이 참여정부 시절에 잘 알죠 어떤 분인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만약에 그분이 등장하면 그때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정치처럼 이렇게 당대표 대통령 후보 비례대표 후보 국회의원 후보를 당 안에서 키운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당 밖에서 끊임없이 이 꼬우는 정당, 정치. 이건 제가 보기엔 저기 아프리카 쪽이나 아시아 쪽이나 남미 쪽에도 이렇게 많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현상인데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오늘도요, 우리 노무현재단 행사면요, 맨 끝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 사는 세상 말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게 나옵니다. 비문에도 엊그제 제가 이제 봉화 갔다 왔는데요. 유훈 같은 거죠. 저 북쪽식 표현 쓰면은. 저는 근데 그걸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데 과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항상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신 적 제가 오늘도 진보의 미래도 읽고 오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매년 5월에만 읽어요. 매년 5월에만 읽는데 그게 뭐지? 노무현 재단인가? 그러면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민의 조직은 다양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의 최고의 조직은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께 오늘 나오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상을 다시 분류해서 공감을 하면 또 끝인가? 1년 뒤에 또 하면 되나? 제가 좀 쓴소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드려나온 게 제 지금 세 가지입니다. 입당하라. 두 번째 활동하라. 세 번째 출마하라. 이 말씀을 드려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노무현재단 회원 중에 정당, 뭐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은 거의 없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때 얼마나 돼요? 한 20, 30%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당에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헷갈리신다. 그럼 요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실련이 맞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보면 나에게 가장 맞는 정당은 하면 딱 여러 해보셨어요?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의 70%는 정의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치면 안 돼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훨씬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두 정당 어디라도, 다음 녹색당도 괜찮아요. 입당하셔라.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에 10만이 들어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원이 몇 명 되는지 혹시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수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도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0만이죠. 아 모르잖아. 다 지금 자신이 없는 표정이. 아니. 아무튼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20만 명입니다. 네. 20만이 훨씬 더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주장할 때 200만 얘기도 있었었고요. 네. 권리당원수는 20만 명이 맞습니다. 저희 정의당원은 3만 5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맣죠. 근데 제가 드리면 어느 당이든 하물며 안 되면 페이스북에서 가장 가까운 정당원을 눌러서라도 입당하시라라는 걸 제가 말씀.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10만 명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입당을 하고 움직였으면 저렇게 막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하시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서 표만 찍지 말고 지역에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거기 선배 당원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출마해라. 이게 제일 덜컹하죠. 당도 대의기가 있습니다. 대의원도 출마하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부 조금만 하면 돼요. 지방의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출마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를 받고 정당이 잘못됐을 때 안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네. 21대 총선에는 반드시 우리 천호선 대표께서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 조금 덧붙이자면은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진보정당도 3년 전에 그 끔찍한 사건 벌어졌잖아요. 뭐 머리끄댕이 잡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지 불과 3년 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느냐. 진성당원입니다. 지금도 개파 투표한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인터넷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런 개파의 생각 없이 오로지 진정한 마음만 갖고 하신 분들이 압도적 다수가 되고 이분들이 투표라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10만, 그렇죠? 10만이 넘었죠 아마? 온라인 다운? 그런 분들이 정말로 자기 권리 행사하고 이런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게 맨날 그거거든요. 맨날 그놈의 룰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심하고 당심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꾸 누를 하다 보면은 개파끼리 싸움이 나고 막 이러는데 정말로 모든 당원들이 제대로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래서 당심이 곧 민심을 반영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더 이상 싸울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민주당 박수는 일단 쳐주시고.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방금 우리 천호선 선배께서 말씀하신 입당하라, 활동하라, 출마하라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100% 이제 동의하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권리당원이 20만인데 그중에 60%가 호남 지역 당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이 아닌 지역의 권리당원들조차도 그중에 반 정도가 호남 향후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런 당원 구조를 바꿔주시는 게 그게 대권
대선 정권교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70%가 정의당으로 입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마무리를 하면 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입당하고 활동하고 출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저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그 재단 회원들도 그렇고 진보 쪽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운영위원 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읍면동의 통장 이런 거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쪽팔려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향상 그런 걸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건 동깨나 있고 또는 지역에서 뭔가 어깨에 힘주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내가 냄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는 이상 지역의 지방자치, 지역 우리 지역의 정치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김해 씨도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장을 운영위원장들끼리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한 명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이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김해 씨에서 한 분이 본인이 스스로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당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두면 안 되겠다고 나서서 본인이 운영위원장들을 다 만나고 다니시면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경남 박종원 교육감과 함께 김해 씨의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출마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되셨어요. 새누리당이 그동안 또 준비를 해왔던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당하고 활동하고 출마하시는 건 정말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출마하시지 않더라도 입당하시고 활동하실 때 정당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에 내 지역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기 위한 그런 활동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제야 이제 우리가 총선 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여기서 잠깐 주제를 바꿔가지고 왜냐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두 분한테 두 분이 또 이렇게 막역하게 지내시면서 또 같이 노무현 대통령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또 관련해서 또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대선을 맞아가지고 뭘 할지 아주 굉장히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들고 계셔 보세요.
예, 먼저 천호선 전 대표님께 정의당을 응원하는 시민으로서 정의당을 좀 더 힘 있는 정당이 되도록 가장 노력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 아, 여기 지금 정의당 의원들, 저기 정의당 당원들도 와 계시죠? 예, 저기 많습니다. 손 좀 많은 척 한번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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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자꾸 정의당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저는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20년 했고요. 그러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도 제3당을 하셨던 시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했었던 것이고 저는 친구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 지지자들의 의견과 당원들의 의사결정의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입당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요한 건요. 들어가서 내 목소리를 잘 들어준 정당과 정당과 무시하는 정당이 있어요.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정의당이 최고다라는 말씀만 살짝 드리는 거고요. 당원 목소리가 큰 정당, 당원 목소리가 먹어주는 정당.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의당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7% 얻은 것에 대해서 원래 저희 꿈은, 실질적인 꿈은 10석을 넘기는 거였어요. 10석을 넘기는 거였고 사실 제 꿈은 13석이에요. 상임위가 16개인가 있는데 겸임 상임위 빼면 13개에서 한 석마다 그래도 정의당이 들어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중에 선거 지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슬로건이 뭐였냐면 민생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도 좀 땡겨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7%가 우리 정의당으로서는 실패했지만 국민으로서는 충분히 많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기운을 주신 거라고 하는데 아직 이 아까 제가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공약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 9시부터 5시까지 출퇴근 최저임금 1만 원 이건 제가 작년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왔던 공약 이런 것들을 딱 내세웠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한겨레신문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나와요. 쫙 분석합니다. 정의당 공약이 제일 낮다. 근데 정의당 공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냐 의석수가 적어서 이걸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걸 평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뭐 방법론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정의당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후보를 이번에 53명밖에 못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요. 중앙당이 지역에서 뛰는 후보를 지원해 줄 돈도 별로 없고요. 평균적으로 다른 정당보다 가난합니다. 후보들이. 그래서 지역을 열심히 못했습니다. 어떻든 저희 당으로서는 이번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좋은 후보를 당이 보증할 수 있는 후보를 많이 내는 것을 우선하려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앞으로 맡아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당에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친구 정당인 정의당 힘내라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니 이제 아직 저 중요한 질문이 남았는데요. 후배 김경수가 먼저 국회의원이 됐는데 선배 천호선은 배 아프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후배들 굉장히 많이 황희, 뭐 최인호 뭐 이게 등등. 제가 5월 30일 날 TV를 안 보려고 합니다. 5월 30일 굉장히 속이 쓰려요. 한 제가 보기엔 6월 달까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름 지나고 나면 또 막 국감 스타 막 9월 달에 해서 그때까지 조금 두 분 특히 견디시기 힘들 거예요. 은수미 의원하고 배정 의원님. 그때 가나면 국내에 계시지 말거나 지지산 산골에 계시거나 그러면 12월쯤 되면요.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때는 우리끼리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전까지 소주나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 우리 그 저기 젊은 세대 분들은 참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김경수 의원님 혹시 당선에 본인의 외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아니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인사말이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제발 일 좀 하겠어요. 이렇게 항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모를 떠나서 이게 어려 보이니까
이게 특히 경상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또는 뭐 그 국회의원, 그다음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도지사, 뭐 약간 경륜도 있어야 되고 연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인사드리러 가면 꼭 이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깔때기인가요? 근데 예. 그래서 외모는 제가 홍보 공보물에 사진을 아주 근사한 사진으로 썼던 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정치하면서 굉장히 뻔뻔해졌어요, 그죠? 예. 옛날에 그래도 겸손한 척이라도 했는데. 그리고 약간 정서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김경수 당선자님께 당선되시고 봉하마을 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 보니 보시며 어떤 생각하셨나요?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오고 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총선에 출마해서 이제 그때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대 후보가 김태호 후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4년을 준비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처음 출마할 때 어쨌든 아까 우리 앞에 그 배재정 선배님도 그 말씀 배재정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특히 선거에 나서야 되겠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으니까 진주로 출마해 보라고 한 두세 번 정도 권유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아주 매정하게 대통령님 전 죽어도 선거 안 나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다음에 얘기를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정하게 거절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운명이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당선되고 대통령 찾아뵀는데 대통령 고향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만으로 2012년도 총선에 출마를 했었고요.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 대통령에 대한 의무감만으로는 선거에 당선될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 다시 정치가 뭔지를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4년을 준비를 했었고 그 준비해서 당선증을 갖고 대통령을 찾아뵀는데 대통령께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봉화로 내려오셨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도 여기 있으면은 부산 경남 지역에 정치하는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서 경남의 고향의 자리를 잡아주신 게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싶어서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아직 본격적인 질문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천호선 대표님께 그 묻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아니 정의당하고 더민주당 뭐 합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어떻게 협력을 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그 민감한 줄 알면서 그 얘기를 아니 있으니까 전 사회자입니다. 아, 건강은 뭐 좀 견딜만하게 있고요. 총선 때 한 4주 쪄서 요새 좀 살살 쉬고 있습니다. 뭐 건강 정치는 원래 건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건강은 대외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런 것이었고요. 그 말씀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저 얘기 잘못하고 가면은 큰일 나죠. 우리 정의당 맞습니다. 당원들도 혼납니다. 여기 당원들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정권교체 때문에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내년 정권교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껏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 집권하고 싶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어쩌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힘을 합하기만 해도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실히 이기는 방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 약간 헷갈리지만 요즘은 정의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을 이제 국민의 45%, 30%, 7%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 70%,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하는 거고요. 5년 전에 있었던 후보 단일화 밀고 당기기 이걸 재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개인적으로 주장해 온 거지만
이제 당이 두 개일 땐 두 개. 지금 세 개라고 야당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녹색당 누르면 죄송하지만 세 당이 연립 정권을 전제로 해서 통합 경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죠? 예, 다 후보 따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면 2012년처럼 되고요. 후보 단일화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한쪽을 지지했던 양보든 진 사람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가 몰려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큰 판 만들자. 원샷으로 문재인도 나오고 박원순도 나오고 안희정도 나올 수 있고 안철수도 나오고 심상정 노회찬도 못 뛸 게 뭐냐. 그래서 원샷으로 경쟁하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후보에 대한 지지는 손실이 거의 없고 저는 잘하면 시너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저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은 뭐 많은 의원들은 의견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저희 정체성 분명히 할 겁니다. 더 분명히 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부각시키지 못한 게 정의당의 뭐 약점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미국의 샌더스 아시죠? 샌더스만큼의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거예요. 무소속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저는 그런 역할을 노회찬 심상정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원샷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원샷 경선을 해서 연립정부를 만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저는 내년 선거 70% 내지 60% 정도 받으면서 집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예.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민주당도 궁금하시죠?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이제 대선 후보 단일화를 노무현 대통령 때도 후보 단일화 그 협의회에 우리 이제 실무 간사로 노무현 후보 측 실무 간사로 들어갔었고요. 그때도 여론조사 단일화였고.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도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으로 단일화 전 과정을 또 지켜보고 했었는데 두 번의 단일화를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방금 천호선 대표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또다시 그런 단일화를 반복하면 국민들은 100% 등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선거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런 정당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서 지지하는 국민들의 퍼센테이지만큼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과거와 같은 그런 단일화 방식이나 무조건 통합하자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방식의 연대, 연합, 방금 얘기했던 연립정부까지 내다보는 연정이라고 하는 이제는 연정이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대통령님께서 처음 연정 얘기하셨다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 정치에서도 연정이라는 얘기가 국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내다보고 야권이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연대와 연합을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60% 70%가 아니라 80% 이상의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예고될 시간은 다 지났는데요. 지금 질문 두 개가 남았는데 짧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수 당선인님? 예.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소속해서 제일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뭐냐? 이게 제가 정치하면서 말이 좀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일지망으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가 중소기업이 7,10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안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이 중소기업의 나쁜 일자리들을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가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지역격차, 남북격차를 줄여야 되는 게 3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했고요. 그런데 법안은 산자위원회 무관하게 경남이 무상급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경남 지역에 있는 우리 당선자들과 함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들도 동의하더라고요.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내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민감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 9월 초에 정기 전당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지망하시는 훌륭한 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중에 제가 어느 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그 개파나 기존의 뭐 줄서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어느 개파의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대표 그리고 내년 대선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대표가 될 거라고 그 부분만큼은 꼭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하시죠. 새로이 드리는 말씀은 없고요. 제가 아까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60, 70%인데 80%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당은 정의당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 비슷해지면 안 됩니다. 정의당의 색깔이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하나 드리는 말씀이면 국민의당을 대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요. 국민의당 저도 아까 정체불명 정당이라고 드립다 까기도 했었지만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물어나가야 하고 저는 국민의당이 제가 이 연합정권을 통해서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원샷 경선을 하자, 통합 경선을 하자는 주장을 제가 일관되게 작년부터 해온 제 브랜드인데 얼마 전에 국민의당이 무슨 연정을 얘기하더니 새누리당과의 연정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제가 굉장히 이게 원래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의당 자체가 새누리당과 연합정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엔 세 개의 길이 다 삼자 필승론과 여야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난하지 마시고요. 존재를 인정하되 정체성을 부르면서 국민의당까지 안아나가면서 그 지지자들 다수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국가 운영의 비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태도가 우리들이 필요하다. 너무 배타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정권교체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생활정치를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역시 결론은 그렇게 하려면 정당이 여러분들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결론적으로 입당하라, 활동하라, 그리고 과감하게 출마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인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천호선 대표의 말씀 중에 이제 아까 대통령님 영상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되는 원칙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지금의 청와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우리 재단 회원들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새누리당 당원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왜 새누리당 당원이 됐는지, 새누리당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 번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다른 사람, 틀린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재단 회원들께서 내년 대선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이 꿈꾸던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주역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관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말라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그분들과 대화와 타협하다 보면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함께 꼭 정권교체 만들고 사람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토크쇼 2부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김경수 당선인 그리고 천호선 전 대표였습니다. 저는 진중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